할부로 8가지가 진짜로 나 어릴 때는 어떤 어린이야? 난 뭐였을 거 아야 아 인사지? 본인이요? 엄마 미안해 자기가 자기 붙이는 거예요? 희균이 맨날 이제 사이에 좀 친구 같기 이렇게 약간 해주는 거 아니야? 그쵸 이성현 원작이다 준호는 순하니까 에? 준호에 대해 모르네 제대로 알고 있는데 제스턴이 좀 더 가까운 거 아니야? 병원이 좀 더 어울려 좀 더 약간 이렇게 그렇지 가만히 있어라 와 다음 뻔뻔해 너도 솔직히 이래야 딴데야 저는 되게 안 좋아 내 말 안 듣잖아 또 어린이에 대한 질문이 제 살벌은 8가지 같네 하나만 해 중간에 좋아해 아니 바꿔요 기현이 형 어디세요? 나? 나는 완전 고무생이지 왜? 이러는 거야? 다 정해졌습니다 답을 이리로 갑니다 가요? 내가 왜 피해 딱 맞아요?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나 왜 타고 갈 거야? 오, 와 네, 토코모 그라시오스 나 남자랑 같이 갔다 와요? 진짜로 진짜? 어, 진짜로 이거 맞아 제 이름 또 있어요. 말 안 듣는 게스트가 이유가 뭐예요? 고문생이죠. 공부를 해서 서울로 대학교 왔습니다. 오! 안녕하세요. 인사부터 해야 되니까 너 이름 뭐지? 그건 없나요? 뭐 꽃이 이런 거. 범죄 도시로 유행한 데죠? 실제로 여기서 파이브 일어납니다. 네, 저... 이게 내 엄마한테잖아요. 기다려 주세요. 어떤 어린이였냐고요? 나 어릴 때는 어떤 어린이야? 말해봐. 뭐라고? 순한 어린이. 오케이. 끊어봐. 순한 거는 의자 유관아이도. 어, 순둥이 순둥. 난 인싸할게요. 인싸? 감사합니다. 난 뭐였을까? 아싸는 없나 아싸? 아니 2번 2번. 난 순둥이였어. 아니 넌 안 돼. 전요. 아 말을 좀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인정합니다. 말은 안 들었지만 선은 안 넘었던 시절이. 아 이걸로 할게요. 오 추워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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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. 머리가 쌍꺼풀 됐네. 저 여기 있습니다. 똑바로 좀 모범생. 바꿔. 아야야 찍찍이라니 어린 시절 어떤 어린이? 이거 누구야? 뭔데 이건? 원준 선수님 시험 꼰대라고 저 말고요 저 말고요 아닌가? 나는 이거였지 나 공부 잘했어 어렸을 때 저도 수학경시대 금상 출신. 상장이 아직도 남아있네요. 아, 우리 집에 있을걸요? 내 집 말고 엄마 집에. 야, 유찬아, 이거 네. 어떻게 생각해? 공부 못했지? 솔직히, 저 잘했어. 아, 그 근거가 있어? 형처럼? 형, 수학경시대 금상 상장 이런 거 있어? 아, 집에 찾으면 있을 거. 아, 있을 겁니다는. 저 있습니다. 뭐 있는데? 판화 장여상. 제가 나왔다가.
이 정도 같네. 야, 근데 왜 나밖에 없어? 경기선. 형 인싸예요? 아, 인싸지. 약간 덮고 다니잖아요. 어? 덮고 다니는데 어떻게 인싸야? 뭐 없는 것 같은데? 이거 해주세요. 아, 저 리더 아니었어. 모험생 보여주세요. 모험생. 공부 잘하셨어요? 그럼요. 형 누가 찡찡이에 붙여놨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? 알겠지. 어떻게 저렇게 나를 잘 알지? 너 어딨냐? 저요? 꼬마마나 2번이죠. 어, 누가 붙였어요 근데? 석환이 형이요? 네. 석환이 형이 나를 이렇게 좋게 볼 리가 없는데.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잖아. 아, 그렇죠. 네, 알칸타라는 말 안 듣는 캐스터인 유. 네? 미? 짜로? 본인이요? 미. 아. 네, 까마 형. 까마. 형, 유. 찜찌. 너 알고 붙이는 거 좀. 자, 됐지. 그래서 이거 누가 붙였어? 강길 선수님. 아이. 엄마 미안해. 어머니 붙게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? 제 말이 그런 나라야. 그런 건 없어? 말 잘 듣는데 깨스통. 엄마한테 많이 했나 봐. 나 진짜 많이 했어. 말은 잘 듣는데 항상 깨스를 치고. 이제 엄마한테 진짜 해야 돼. 싸우고 오면 엄마한테 더 많았어. 야, 갑자기 깨스 와봐. 네. 나 돈 잘 줘. 그럼 금요일 날인 거잖아. 왜? 뭐? 그냥 뒤쪽이잖아. 어, 뭐야?